사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곡물이 많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다. 아주 뒤집어서 말이죠. 쌀이 남아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쌀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쌀값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맡긴 그 조곡은 말이죠. 자그마치 21,858톤. 21,858톤이 이제 군산의 미곡장에 우리 그 농민들이 맡긴 쌀의 규모입니다. 21,858톤. 근데 이 중에서 도종, 이제 쌀을 이제 결을 다, 여러분들 벗겨내고 실제 우리 소비자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쌀이 이쁘게 도종이 되죠. 이렇게 해서 도종이 된 완성된 쌀이 15,310톤입니다. 15,310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부산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왕교, 속교 등 필요 없는 거, 도종되고 불필요한 거, 이러한 것들이 5,751톤이나 된답니다. 여러분들 이 부산물이 굉장히 많이 되네요. 많죠. 근데 이 쌀 이 수매하면, 곡식을 추수하면은 저는 그냥 그 탈곡해갖고 말이죠. 쌀겨까지 이렇게 하면 그게 다 쌀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제가 취재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참 이게 쉬운 게 없네요. 자그마치 말이죠. 여러분들 58톤 중에서 5,751톤이나 이게 부산물로 버리는 거라네요. 참. 그래서 나머지 796톤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이 이제 사라졌다 이거예요. 도종되고 순수한 쌀 1,530톤, 아니 15,310톤 중에서 부산물 필요 없는 거 5,751톤을 빼면은 796톤이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사라졌다. 뭐 이렇게 지금 농민들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이죠. 또 하나 분기마다 재고 조사를 하잖아요. 재고 조사에서 지금 쌀이 재고로 남아 있어야 될 쌀이 그게 없어졌대요. 그게 또 191톤이나 되는 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농민들 주장이. 그래서 지금 현재 사라졌다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796톤 플러스 지금 재고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191톤. 이렇게 합치니까 이게 약 1000톤. 대형 싸이로, 여러분들 그 정미소 같은 데 가면은 그거 담는 큰 대형 싸이로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크죠? 그거 두 개분이랍니다. 그거 두 개, 1000톤이. 그러니까 하나의 대형 싸이로에 500톤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 두 개의 싸이로에 들어갈 만큼의 엄청난 양인 1000톤이 말이죠. 이 없어진 거예요. 대략 한 20억 원어치랍니다. 20억. 참 대단합니다. 이게 말이죠. 그 아무리 그 쥐가 말이죠. 쥐가 와서 먹는다 그래도 20억 원어치를 말이죠. 한 해 사이에 이렇게 1000톤씩 어떻게 먹습니까? 이게 뭐 20억을 말해요. 이게 뭐 청와대에 있는 쥐새끼도 아니고 국회에 있는 쥐도 아니고요. 국회의 쥐는 또 이번에 그 특활비 말이죠. 여러분들 총괄적으로 특활비 이거 폐지해가지고 국회에는 그래도 쥐를 몇 마리 내쫓았어요. 특별활동비고 상임이군 뭐 원내대표군 뭐 누구군 말이죠. 특별활동비고 폐지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그래서 국회에는 쥐를 몇 마리 그 돈 먹는 쥐를 내쫓았는데 아직까지 청와대에는 돈 먹는 쥐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 군산에 말이죠. 미곡 처리장에서 청와대에 있는 쥐들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1년 사이에 농민들의 돈 20억 원어치가 지금 없어진 겁니다. 예, 엄청난데 지금 이게 어디로 갔냐 이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비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25억 원어치의 비리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 뉴스를 접한 소식을 접한 분들은 이거 혹시 북한에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번 알아봤는데요. 북한 장마당의 물가가 그러니까 8월달, 7월달 기준으로 해갖고 쌀값이 3,800원, 3,800원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또 한 1,000원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이 석탄 문제로 인해갖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떨어졌던 쌀값이 북한은 최근에 좀 올랐다. 대한민국은 쌀이 없어졌다. 뭔가 엮어서 맞춰보면 좀 수상한 구석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굳이 하도 요즘에 뭐 우리 유튜브 오늘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뭐 거짓말 뉴스를 많이 한다고 뭐 우리 우파 유튜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의혹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 지금 북한은 말이죠. 지금 유엔 제재 받고 있죠. 그리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거 있죠. 한국의 5.24 제재 있죠. 지금 북한은 말이에요. 과거보다도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해야 되는데 지금 평양은 말이에요. 기름값도 내려가죠. 쌀값 요 최근에 와서 좀 올랐다고 그러는데 실제 체감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보다 북한 주민이 잘 산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려는 말씀을 그리고 워딩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동안에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북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가 있기 전보다 오히려 지금이 좀 사는 게 오히려 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신안수에서 보도하는 저희들이 꾸며서 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기름값부터 지금 석 달 전보다도 오히려 말이죠. 평양은 휘발유값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말이죠. 쌀이 분명히 국가 발표에서도 그렇고 농림수산부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는 쌀이 충분히 넉넉하고 어떠한 그 수요 공급의 원칙을 분명히 그 쌀은 지킬 수 있다. 국가에서 개입해서 라고 늘 얘기해서 저희들은 이 곡식에 대한 걱정 그리고 쌀값이 이렇게 폭등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에 쌀이 많이 남아도라도 쌀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쌀값이 올라요. 그리고 대북 제재로 북한은 말이죠. 자급자족이 힘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별반 북한이 그렇게 곤란스러워. 그러니까 과거 대비 예, 북한이 뭐 잘 사는 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대북 제재 이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어렵게 살았지만은 지금 대북 제재 들어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지금 백고래가 말이죠. 등에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산 전라북도 지역 군산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한국 GM이 폐쇄된 거 자동차 관련 그래서 지금 군산이 뭐 총체적으로 말이죠 위기 재난 지역이다 이렇게 지역 자체를 말이죠 전북 지역 자체를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보호해야 된다 GM 사태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전북입니다. 그 전북에 작지 않은 도시 큰 도시죠. 전북 지역에서는 전주 다음이라고 하니까 이 군산 지역 말이죠. 이 군산 지역에서 버젓이 지금 농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는데 작년 올해까지 1,000톤이나 되는 약 한 20억 원어치의 쌀이 사라져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뉴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물론 이 쌀이 여러분들 그 손실 처리되는 쌀 부분이 있어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산물이 나오고요. 추수해서 정미하는 과정에 그 겨가 나오죠. 겨가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산물이 빠져야 실제 그 쌀이 도종된 쌀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실되는 처음에 수곡했을 때의 겨체 남아있는 그 쌀 추곡수매한 그 무게 그만큼 다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 대비 말이죠. 그러니까 예년 대비하는 겁니다. 재작년서부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손실된 쌀의 규모가 3배가량 된답니다. 3배. 그러면 유난히 말이죠. 올해 왜 이렇게 쌀이 많이 없어졌느냐 이거죠. 이게 농민들의 의혹 팩트입니다. 예. 이 농민들이 말이죠. 여러분들 어제 오늘 농사진 게 아니잖아요. 예년에 쭉 해온 거예요. 특별히 뭐 가물었다든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농사가 망쳐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미 추곡수매 돼갖고 미국 처리장에 존재하는 양 이게 그냥 있었던 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쌀이 지금 어디로 가서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체적으로 말이죠. 감사도 없고 농협본부에서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이 농사 졌던 농민들은 말이죠.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아니 저는 세상에 쌀이 말이죠. 도둑. 이 쌀 도둑들이 와서 미국 처리장 또는 그
수곡했던 추곡 수매했던 창고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곡간을 털어갔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고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사라진 쌀을 찾으려고 검찰이 지금 수사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사라진 쌀이 쌀을 찾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요. 아니, 이 1000톤이 말이죠.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1톤짜리 트럭으로 해도 1000대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도 말이죠. 예? 쉽게 갈 수 있는 양이 아니고 조사를 하게 되면 다 나올 텐데 회계를 정리하면 근데 이게 사라졌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북한에서 석탄이 막 들어오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석탄에 쌀을 실어서 보냈다. 뭐 이런 뭐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지금 쌀이 사라졌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북한 장마당에서 쌀이 지금 쌀이 보이고 또 쌀값이 떨어지고 있고 휘발유 값이 떨어지고 있다. 대북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이 뭐 풍족하진 않지만 쌀값이 예전보다 떨어졌고 기름값도 떨어졌다. 야 이거 뭔가 좀 수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진짜 대형 사일로 두 개를 채울 수 있는 쌀이 지금 사라졌다.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 장마당에선 쌀이 지금 남아돌고 있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다. 뭔가 좀 이상한 구석이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한 거고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북한에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그 미국 처리장에다가 농민들이 어렵게 1년 추수해서 이제 내일 모레 또 저기 추석도 명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믿고 농협을 믿고 쌀을 맡기고 또 거기서 또 정당하게 1년 고생한 거에 대한 추곡수매에 대한 돈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지금 맡겨놓은 자체의 쌀이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농사 아무리 잘 됐으면 뭐예요. 올해 또 가뜩이나마 늦게 7, 8월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엄청나게 가물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고생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1000톤이나 되는 쌀이 군산이라는 한 지역에 있는 미국 처리장에서 20억 원어치나 없어졌다는 것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이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 않아. 이 보도를, 저희가 전라북도에 있는, 애국수찰팀을, 또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분이 현지에서 말이죠. 이러한 그 지역 뉴스를 저희에게 전해와서 제가 신중히 검토해보니까 저희들이 뭐 전해준다라 다 올리는 건 아닌데 검토해보니까 이거 심각하다는 판단에 제 뉴스 열심히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리게 됩니다. 예. 또 지금 이제 기름값 얘기가 있는데 예, 기름값 석탄 얘기 네, 또 석탄 얘기죠. 그런데 예. 우선 그 북한 관련해서 평양 시내 이제 북한 얘기를 하면 쌀은 뭐 좀 전에 말 뭐 시내에서 얘기했지만 북한이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유엔 차원에서 제재도 있고 이해 당사자인 우리 대한민국에서 또 의사 제재 조치가 있고요. 미국이 또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도 압박을 하고 제재를 하고 있어요. 경제 제재 말하는 거예요. 제재를 하고 있는데 경제 제재를 당하는 나라 같지가 않아요. 다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는 그러한 집단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재를 당하기 전보다 지금이 더 넉넉한 것을 충분히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번 7월 달에 평양 시내의 휘발유 값이 말이죠. 리터당 1,445원이었대요. 7월 달. 그런데 그 7월 달에 그런데 4월 달 그러니까 3개월 전으로 가면요 1,655원이었대요. 그러면 저번 7월 달과 그전 4월 달 3개월 동안에 오히려 평양 시내의 기름값은 말이죠 14%나 내려간 거예요. 참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해 가세요? 저는 뭐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름값은요 얼마 전서부터 근 1년을 달려오고 있는데 내려갈 줄 모르고 있는 기름값이에요. 대한민국은 거기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올 12월을 상당한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다라고 작년 겨울서부터 얘기했는데 마침 미국이 말이죠 국제시장에다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이란의 그 핵협정 여기서 사실상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하면서 이란에 대한 그 제재 경제 제재가 말이죠 아주 뜨겁게 이미 1차 경제 제재는 들어갔습니다. 뭐 철강이나 뭐 등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1차 경제 제재의 품목은 대한민국한테 그렇게 뭐 체감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효과가 좀 덜 있다. 있긴 있어도 그렇게 덜 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올해 11월 달에 제재를 하는 이란산 에너지원 그러니까 석유라든가 이 원유, 정유
이란 제품에 대해서 맞죠. 11월 달서부터 미국이 제2차 경제 제재안을 발표합니다. 지금 예고가 돼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란과 무역 거래가 있는 나라는 이란과 무역 거래가 있는 나라는 앞으로 미국과의 거래는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란하고. 그럼 우리나라는 도저히 이제 이란하고 거래를 하질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근 1년 줘서부터 우리가 에너지 수입원을 말이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이제 사우디고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 이란인데요. 어느 1년 줘서부터 이란 쪽에서의 그 원유 공급 수요 의존도를 상당히 높여 갔어요. 서서히. 그게 지금 거의 2위 두 번째로 있는 쿠웨이트 수준으로 이란에 의존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런 정책이 쾅 발표하니까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아주 지금 문재인 정권 충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로 그 원유라든가 이 정유, 이 에너지에 대해서 맞죠. 상당히 곤란을 느끼고 있군요. 대한민국. 근데 북한은 오히려 잘 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뭐 보는 시각, 국제 정세에서 모든 나라들이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거예요. 북한이 저렇게 되기에는 무조건 중국의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다. 중국이 그 석유, 여기에 관련된 파이프라인, 이거 감시체제가 뭐가 뚫려 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한이 저렇게 기름이, 예? 석유가 저렇게 쉽게, 원활하게, 심지어 값이, 가격이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것은 대북제재, 중국 관련 대북제재의 허점이,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는 그러한 얘기가 지금 뭐 아주 공공연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